동해물 가별두 사리 마르고 말따라 자 안녕하세요 구리님. 네 안녕하세요 진호님.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은 진호 형 진호님과 콜라보레이션을 찍을 겁니다. 야! Yeah! 3일절 특집으로 yeah! 일본 서버에서 야! Yeah! 일본 서버에서 태극기를 지을 겁니다. 태극기 됐네. 일본 쪽파리 서버에서 태극기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 저희가 오늘 준비한 3일절 특집 쪽파리 서버에서 아, 죄송합니다. 일본 서버에서 태극기를 만들라. 이게 네. 어떤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3일절이자 뭐 딱히 보여줄 게 없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서버 어드민이 예. 저희들을 영국인? 영국인으로 알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막 한국인이라고 묻길래 쫄아가지고 예. I'm Englishman 막 이랬거든요. 아 네 일본 사람도 보세요. 이거 보통 건물이 네. 병아리에 찌찌를 달아놨어요. 화염색 찌찌 용암 찌찌잖아 용암 찌찌 네. 더러운 자식들 이거 죄송합니다. 저 일본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일본. 자, 하여튼 오늘 저희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저희가 최대한 태극기 같이 생긴 걸 구입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네. 도중에 만드는 도중 벤이 당하면은 실패고 만약에 저희가 완성을 하면 저희의 승리입니다. 전신 승리. 그렇죠? 승리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될까요? 이거요. 네. 100원이 한 개인데 그럼 6,400원인가 그치? 64개에 2,000원이요. 그러면은 자 삽시다. 네. 아 100원에 한 개 이거 안 사시는데? 이거 오른쪽 클릭 Sorry, but you can't change lab that here 저는 사줬는데 어? 아 이거 죄송합니다 표지판이 그렇게 되구나 네. 64개? 허허 일단 나눠서 사야 되니까 아 한 15개만 사자 왜냐면은 이게 어째 빨간색만 쓰니까 별로 안 쓰잖아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아 64개 여기서 파네 한 번에 아 예, 파란 색깔을 그럼 내가 파란색을 살게. 네가 다른 걸 살래? 그럼 내가 빨간색을 살게. 오, 저 여기 말씀드리는 순간 타코야키, 타코야키 쪽발이가 있죠. 어디요? 여기 이거 머리가? 타코야키요 왜? 머리가 문어기 때문에. 아, 아. 자, 야 그럼 제가 파란 색깔을 일단 먼저 살게요. 그럼 저는 빨간 색깔을 많이 살게요. 아니요, 빨간 색깔을 살 필요 없지. 아 맞네. 어쨌든 빨간색은 그것만 짜는 거니까 우리가 크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일단은 땅도 찾아봐야 돼. 지금. 아 그리고 제가 네. 하얀색을 좀 많이 사니까 둘이 하얀색을 한 스틱 삽시다. 그럽시다. 아 저 돈이 모자라요. 어 나도. 나 왜 안 사주지? 여기 안 사주는데? 그게 왜 안 사주죠? 무슨 일본어 같던데요? 저도. 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하지? 매진인가? 다른... 나무도 사야 되는데. 그냥 나무 제가 한번 사볼게요. 네. 어? 사죠? 나무 사진다 그 정도 됐고 왜 이것만 안 사주지? 매진 아니야 매진? 아 우리가, 매진인가? 우리가 먹고 가나? 얼음을 할까 그럼? 얼음? 여기 얼음 있는데 얼음? 뭔가 얼음? 안 어울리지 않냐? 그러게 어? 아 색깔 왜? 좀 괜찮은데 얼음? 색깔 좀 괜찮지 어 이걸 할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간단 얼음 됐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3일쭉 듣지 대한민국 짝짝짝짝 어디서 만들까? 어디서? 예 찾아봅시다 다 만들 수 있냐 이거? 여기서 만들 수 있냐?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어? 나도 어제 섭외한 거라서 일단은 자. 빈 공간을 찾읍시다 일단 엽솔 엽솔 두솔 마치카소 도레미파솔 엽솔 마솔 도레미파솔 두두두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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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나 지울 수 있나 아 저 제가 봐 아 지울 수 있네 오케이 어디세요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지 않냐 그래도 위로 어 아 이거 좀 사올까 아 위로 올라가자 그래 위로 가자 우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있을 거 두두 와우 일본 애들이 그 굉장히 건물 잘 짓더라. 네 그렇죠. 근성이. 오타쿠 같은 막 그림. 네. 뭐 졸라 쩔어. 오덕달스나
날 잡아버렸잖아 이러면서 으흑 만들잖아 이런 거 아니야? 존나? 그렇지 여기서 할까요? 어, 네 그럽시다 일단 올라가야 돼요 일단 파란색이 별로 많이 필요 없으니까 절 따라오세요 자 네. 밟으세요 같이 점프 점프하셔야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야 점프 다시 다시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니 타이밍을 못 맞춰줄게 자 하나 둘 하나, 셋 둘. 하나 다시 다시 네가 먼저 점프해 오케이 하나 너 점프해 먼저 점프해 아 점프해? 어 하나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아 씨 아 이거 안 된다 너 삐끗해 새끼야 이건 절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다 됐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안 되나? 너 어떻게 오라고 해? 응? 나 여기서 하는 거 어 파란색이 밑에 먼저 있잖아 그치? 그럼 제가 여기서 틀을 만들겠어 야 이거 부셔야 되잖아 내가 곡괭이 한번 구해볼게 그럼 곡괭이 팔던데 상점에 근데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곡괭이 만든다고? 어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뭐? 나무 캐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캐지 않나 남의 거? 한번 아, 해볼게 저 나무 있고요 나도 나무가 아, 있는데 성공 캤다 아 돼? 네 응 그럼 나도 캐야지 최초의 나무 이런 거 어? 하나쯤은 캐도 되죠 아 상대방 캐죠? 응 다 캐지네 어 씨 테러도 되겠는데 왜? 일본 애들이 되게 멍청한 건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서로, 믿는 거야 어, 자기들을 태워. 믿는 거야 저 뭐라고 쓰는 건가? 저거 토이루? 제가 일본어 좀 배웠었는데 타야루 타야루? 네 저게 제가 해석해드릴까요? 제가 일본어 좀 할 줄 알거든요? 네네 자 해볼게요 예 아이시드레두 사다도미 갔다 식빵 나도 몰라요 사실 자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애들을 이걸 곡괭이를 만들어주고 자 바로 밑에 있는 코블스톤을 캡니다 자 코블스톤을 이렇게 해주고 아 그냥 저는 철을 좀 사올게요 아 뭐하러 사? 급사 했어 아 했어? 오케이 어 개 잘 캐지네 어 개 잘 캐지네 뭐야 한 개야? 뭐? 아 코블스톤인 거 하면 되겠다 어 바로 밑에 코블스톤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 저희가 만약 벤을 당한다 저희가 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희가 1번에서 지어야 되겠냐? 아니죠 이겨야죠 개 발라버려야죠 그냥 네. 그냥 모가지를 그냥 황망 그냥 비틀어버려야죠 360도 저희는 싸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질 수 없죠 자 위로 올라가야 돼 일단은 어떻게 질까? 이거 아 일단 코블스톤이 계속 올라갈까? 그냥 차라리? 어 틀을 일단 만들어 틀 야! 그럴 바에 차라리 나무를 캐서 나무를 아 하얀색이 하얀색은 뭘로 해야 되지? 하얀색 코블스 모래? 모래? 모래 괜찮긴 하겠다 아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 열심히 캐서 오케이 올라갑시다 옙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올라왔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일단 파란 색깔 몇 칸? 파란색 근데 일단 원을 그려야 되잖아 그니까 어 일단은 그렇게 할래? 이게 어 뭐 싹 다 메운 다음에 사각형으로 어 그리고 나서 원을 부수고 아. 거기다가 파란색 빨간색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일단 틀을 만들자 형이 틀 지금 형 하고 있어 위에서 안 보여? 아 그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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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음으로 틀 세우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틀 만들면 되잖아 아 네가 이거 좀 먹어봐 구리야 밑에서 아하 아하 좋아 좋아 가버려 오케이 아 너 내가 갔다 오케이 그럼 내가 틀을 만들어 볼게 예 몇 칸으로 만들까? 하나 둘 셋 열 칸? 예 좀 큰 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칸 할까? 이거 홀수로 해야 되지 않냐? 홀수 그런 거는 상관없지 않나? 그냥 그냥 좀 많이 하는 게 편하겠지 나중에? 그럼 이렇게 하자 됐다 이 정도면 네. 되겠지? 오케이 그럼 오케이.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칸? 위에는 몇 칸 해야 되지? 한 여덟 칸 일곱 칸 할까? 어 일곱 한 여덟 칸 하자 많이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여덟 칸 나도 올라올게 이 여덟 칸인데 야 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딱 되지 아니 대한민국 네? 그 검은 색깔 이거 옆에 마크도 해드느라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냥 그거 하지 말래? 그쵸? 하나 둘 셋. 크기가 안 돼. 더 넓어야 돼. 훨씬 넓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음에 설마 이거 녹진 않겠지? 자 녹으면 대참사인데. 어? 안 녹아. 단단한 얼음이잖아 이거. 아 그래 그래. 어 개망인데 얼음 30개 나왔어. 39개 50 한 지금 이게 15개인 거거든? 16 17 네. 18 나도 해서 이렇게 같이 20. 할게. 몇 개 세웠어? 4개 24개거든? 하나 더 세봐. 25개까지 그리고 위로 10칸.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9 10 이 정도? 됐지. 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해? 하도 응. 남을 것 같아. 자 가자. 둘 셋 넷 셋 여섯 아이고 아이고 네? 뭐 하는 거지? 오케이 저 10개 남았어 얼음 형. 이거 집 갈 때 그냥 그 어쨌다 됐고 어, 그다음에 안에를 다 채워야 돼 이제 그치? 아 어떻게 아 채우는 것도 일이네. 어디 보자. 지금 잘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고? 좀 좋아? 그 얼음 밀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뿅. 아니 깨면요 니마. 아 예. 아 저기요. 사실 일본인입니다. 아 니뽕진 됐을까? 됐고 이제 다 덮으면 되지? 네? 다 덮어서 예,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검은색깔 하고 하면 되잖아 그치? 네네 그럼 되죠. 근데 우리가 다. 검은색을 뭘로 하려 했지? 검은색은 그 나무 아 오케이 되겠죠 크기가. 다 메꿔요? 네, 일단 다 메꿉시다. 얼음 더 사오는 한 있어봄. 사와요 그치? 예예 예, 예. 오케이 오졌다 컨트롤. 제가 사올까요? 아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아 그럴래요? 아, 감사합니다. 헤헤. 뚜뚜뚜뚜뚜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얼음을 사야 되지? 예. 머니가 얼마 있지? 나의 머니가 5,000원. 오케이 그럼 얼음 두 세트 내가 사올게 그냥. 옙. 뭔가 계속 막 징 하는 소리 안 들려요? 네? 징 하는 거? 징이요? 서버에서, 네 서버에서 막 징 거리는데? 징징이에요? 아니요. 자 갑니다. 예. 헛.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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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 어 저 새끼들 지금 우리한테 한국인 쪽발이 새끼 한국인 김치 새끼들. 아 저희가 김치도 만들까요? 김치요? 네. 김치요. 오, 야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데? 나도 좀 멀리서. 한 3cm. 오. 약간 화면 스크린 같은 것도 있지 않아 없네. 있지 않아 없네. 아 좋았어요. 어디에요? 저 지금 하고 있대요. 네. 어 저기 있다. 아직 서버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한 30명 있습니다. 예. 네, 걸리기 전에 빨리 만들어놓고. 네. 저 우리 저희 같아야 될 때문에 한국이 욕먹는 거지만 저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왜? 네 일본인들도 다 웃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아이고 첫 인새끼들 또 왔네 이러면서. 오케이 좋았군. 얼음 몇 세트 있어? 나 얼음 없어 난. 자. 어 감사합니다. 예. 한 셋. 핫도그 뭐 저희는 IP 밴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번 하고 안 할 거라서. 다 채웠구나? 예. 와우. 오. 와우. 그럼 우리 거 보고 와우 하는 건가? WW 저 웃는 거잖아 일본 애들이 WW. 그럼 우리 거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 몰라. 같이 지어주면 좋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본에서 WW가 우리나라에서 키읔키읔 그런 거거든. 어, 그래? 나 더 사올게. WW 있지. 자 나 더 사올게. 이게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되겠다 형이 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나 두 개 남았는데. 어 그럼 나 갔다 올게. 한 세트만 딱상 두 세트 사야겠다. 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면은 대충 보면은 어 일단 태극기에 테두리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거 세로를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아. 왜? 약간 좀 작은 것 같은데 세로가. 일단은 좀 보고 오케이. 해보고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가는 거 맞지? 어디야? 너 막 기하집 많은데 맞겠죠? 가 제가 갔다 올게요. 잘 올 수 있죠? 네? 잘 올 수 있죠? 네.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제가 대충 틀을 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궁뎅이 틀로 보자면은 아 이게 기부미 머니 기부미 머니 Hurry up. 5초. 자, 업소 안 주네. 쌍놈새끼들. 오시고 계세요? 오시고 계세요? 네네, 네. 여기 대성당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대한민국 국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는 빨갛고 아래는 파랗고. 검정 색깔 외우셨어요? 네, 검정 색깔. 네. 구할 수 있냐고요? 아니 네 아 할 줄 아냐고요? 네 네네 대한민국 국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네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쪽발이요? 그건 쪽발이죠. 3, 4, 5, 6 옛날에 네, 스펀지에 나왔죠. 자 여기 3 여기 4 근데 5 네 6 어 될 것 같아. 예예예 예, 예.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지? 예예예 예. 가고 있어요 지금. 대충 틀을 짜자면은 이쯤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일본이 욕하지 마세요. 저 일본을 좋아해서 예, 그냥 저는 대한민국 군인 어? 아 shit the fuck 군인이래. 군인? 빨리 오세요! 하루 종일 오세요? 네 저 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맞아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장난치세요? 네. 아 찾았다 찾았다. 저기 있네. 빨리 오세요. 여기 세톤도 있고요. 이게. 아 세톤 되네. 네. 오. 아 제가 갔던 게 훨씬 빨리 같아요. 샀어요. 아 언제 오냐고요? 가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 언제 오냐고요? 가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 세뱃돈 많이 받은 사람 손 10만 원 넘게 받았다. 저도 손 들어도 되나요? 아 1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아니요. 얼마 받았어요? 저 아 1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네 별풍 쏘세요. 아 예 뭐 나중에 고려해보고. 아니요 지금 당장 쏘세요. 지금이요? 네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 저 다 왔습니다 지금. 네. 자 저기 위로 올라와서 이제 팝시다. 이렇게요. 자 이게 자 위로 올라와서 네네 오케이 메꾸세요 일단. 아, 일단 대충 틀을 잡자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한 이쪽 이게 몇 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넷 스물넷 스물다 한 스물일곱 같은데 한 네. 이쯤에다가 한 이쪽?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괜찮죠? 보이세요? 네 네네 보고 있어요 지금. 한 이쯤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아 이쯤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네네 그렇게 해요 그럼. 한 이렇게 그렇죠? 네. 어, 괜찮네.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모릅니다. 네, 네. 장난입니다. 예. 아, 한 칸 더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이 네 이렇게 되나?
없어. 근데 세로가 진짜 좀 좁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더 쌓을까요 그럼? 아니 대충해요. 아 예. 됐다.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너 빨간색 샀냐? 빨간색? 좀 샀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니까 그냥 그렇게 할까? 뭐? 동그라미 하지 말고 네모로 해도 되잖아. 어차피 마크는 네모인데. 인정? 인정. 아, 그럽시다. 이렇게 네모 하면 안 되나? 이제 일본이 갔다 우리. 어디에? 아 이거 일단은 캐고. 없지? 먹고 있지? 오케이. 됐나? 어디 보자. 이렇게 됐나? 네네. 세 개. 오케이. 이렇게 이거 캘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네네. 뭐 이상하지 않냐?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저거를 이렇게 밖에다가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얼음 캐가지고 안에다가 넣자. 아 그럴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아! 야, 다행이다. 얼음 계세요? 얼음이요? 네, 얼음 좀 많이 사왔어요. 저기, 아 어디 얼음 깰 필요 없구나. 오케이, 아, 얼음 깰 필요 없지? 네. 아니 얼음 깨긴 깨야죠. 깨긴 깨야 되는데 안에다 집어야 되죠. 이렇게. 딱. 오케이. 안에 캐고. 오케이. 밑에 얼음 좀 깔아줘 봐. 얼음? 어디다가? 여기? 여기 구멍. 오케이. 어 됐다. 됐지? 응.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좋아요. 괜찮나요? 뭐 볼만한데? 오케이. 오! 조금 더 크게 할까? 아 됐어 뭐 이 정도면.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다가 나무를 쓸 건데 저희가. 나무 맞죠? 네 이거. 나무가 나 왜 없지? 제가 좀 드릴게요. 아 제가 갖다 올게요. 저 많은데? 반. 저 어차피 돈 많아서. 아 예. 자 거의 다 지어갑니다 저희가. 네. 한 칸 더요? 에이 그냥 대충 치워. 원래 대충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다 엿먹으라 하세요. 나무 좀 많이 삽시다. 홈. 아! 오케이. 오케이. 지울 수 있겠어요? 예? 3... 저, 아, 저쪽 가야 되구나. 여기부터 3... 일단 이거를 오케이. 하,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진호님이 예. 저기 두 개를 하시고 제가 여기 두 개 할까요? 그럴래요? 아, 제가 절로 갈게요. 여기서 맞춰요. 이 기준으로. 이 기준. 뭐요? 네, 여기 3. 오케이. 네. 갑니다. 3. 아, 이거 할 수 있나? 3. 오케이. 뭐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하게? 어, 나 하는 거 한번 보고 할래,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되겠다. 너 어떻게 하게? 야, 현관부터 가볼래 한번? 아 예예 예. 네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네 이거를 몇 칸 뒤에 되냐? 이렇게 이거 맞잖아 그치? 어 그거 맞지. 그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할까? 이거 사람 할까? 야, 이렇게 하자. 오케이. 뭐 대충 하는 거지 그치? 네 뭐 그냥 저희는 원래 건축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제가 건축하는 애들이 더 멋있게 해주겠죠. 저희는 그냥 어 괜찮네. 오 쓰고있네. 아! 어 뭐야? 야 뭐야 이거? 왜? 방금 영성진이 그렸어. 어? 뭐지? 어딘데 방금 뭐예요 그거? 뭐라고 하지? 높은 데서 떨어져봐. 지금? 해볼까? 어 뭐야 나 안 돼. 자 해봐.
왜? 못생기지? 아니 나 피만 까졌어. 아 그래? 어. 난 뭐지? 나 연성진 같은 게 그려지면서 재미지가 안 달았어. 아 진짜? 응. 일본인 서버가 약간 좀 특별한 게 있긴 있네. 한국이랑 다르고. 자 다시 위치 복구해서 예 갑시다. 그 다음에 나 어디다 해야 되지? 난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칸 내리고 와 칸이 모자란 거 하나 이렇게 할까? 둘 셋 형 어? 이거 한 칸만 위로 쌓으면 안 돼? 나 이거 칸이 모자래. 뭐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세로로 한 칸만 위로 넓힐게 내가. 오케이. 어 씨 어려운데? 야 이게 좀 고난이도 작업이네. 이렇게. 어디 보자. 아 개망했어. Why? 아 너무 어려워요. 네 개야. 가스도 당기고. 어 스트레스 받네. 뭐야 이거 뭐예요? 오 괜찮네. 야 쿠리야 이거 네가 담당해야겠다. 저는 짜줄게요. 아아 진짜. 야, 저는 난 소질이 야 너는 거치기 아니 소질이 아예 없어서 얼음을 같이 짓고 하나 둘 셋 넷. 와 난장판 있다 내꺼. 아씨 이거를 캐고 아 둘 여기서 가운데를 삭제시켜주고 핫!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그럴싸한데? 그니까 알아볼 수 있는데 얼음 몇 개 필요해? 그냥 여기 메꿀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둘 셋 어렵다 어려워. 아 애국가 한번 틀면서 해야겠다. 이거를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고 얼음을 갖고서 한번 뒤집어보고 봅시다. 언제 오시죠? 저요? 왔어요 벌써 여기. 이거 얼음 좀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잠시만 올라갈게요. 아이고 아 노가다다 여기요? 예, 아 예. 한 세. 어, 굉장히 빡치는데. 아, 얼음 먹는 것도 힘드네. 됐죠? 네. 잠시만요. 이거 할 수 있겠냐? 아, 이게 뭐? 어려워. 뭔데? 여기 밑에 부분 네 개짜리. 거기 내가 한번 해볼게. 좋아. 하나, 둘. 아. 어디 가세요? 아저씨! 네! 형 올라오세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디야 여기?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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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네. 네. 제가 나무 좀 캐드릴게요. 제가 캐드릴 테니까. 네. 저가 할게요. 네. 자, 쉽게 쉽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나 위에 거 붙어있기 때문에 예. 부수고 부숴도 되죠? 네, 부셔도 돼요. 네. 여기 붙어 있는 거 네 개를 붙여 줄게요. 네. 됐고. 자, 요렇게. 붙이나요? 네, 네. 제가 메꾸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게요. 된 거 같아요. 네, 조금 더 내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좀 괜찮은데? 맞죠? 멀리서 보면 되게 태극기 삐 나고 나 피 채워졌다. 뭐야? 어디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죽기 전에 예. 피가 다 채워져, 안 죽어. 아, 그래요? 일단은 저 한번 멀리 한번 가볼까? 어
또 떨어질 뻔. 죽는데요? 네? 죽는데요? 어? 왜? 나는 저 아직 다 뜨거웠어요. 아 진짜? 죽으러... 왜 그러지? 다시 다 먹었어. 네 다행이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가서. 와우 개똥 같네. 와 진짜. 우리 어디서 건축한다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다고 하지 말고 예 다른 사람이 지었다 하죠. 그러니까요. 몰라 그냥 이렇게 할까. 뒤에 가서 좋아. 원래 뒤에서 봐야 돼서 뒤에 저거 좀 다 부셔야겠다. 야 굵기가 너무 조그마다. 저거 뭐지? 동그란 게. 맞아. 저 좀 늘려야겠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그래 늘려드릴게. 어허. 나 일단 하긴 다 했다. 어? 하기는 다 했어. 하기는 일단은 저건 다 됐고. 아 진짜 저것만 몇 분 걸렸냐. 됐고 얘 조잡한 거 좀 치울게요. 저가 예. 이거를 좀 늘립시다. 다섯 개씩. 근데 그거 설마 애국가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겠죠? 네, 설마요. 네. 좋아. 오케이, 헤드감 머리통을. 다행이다. 봐요. 여기 좀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이렇게 맹 그 꼭지점 이것만 다 부숴가지고. 네, 됐어. 예. 그냥. 네. 지금 뒤에서 보면 최대한 굵게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다 했다. 아 이거 부수지 말죠. 그냥 우리 저 절로 가자. 절로. 아 여기서 봐야지. 저기 뒤에서 봐야지. 아 그래? 오케이. 아 다 했다. 씨. 와. 아! 요시 요시. 아 요시가 아니고 다 됐다 다 됐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저희의 다 했는데 한번 전 뒤에서 한번 봅시다. 쿠리 대원이. 네? 네 저. 오 괜찮네. 근데 이거 언제 캐고 있냐 우리 나무. 그냥 우리 앞에서 볼까? 그래.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뭐죠? 3일절 태극기 만들기. 자, 일단은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어님이 일로 뭐라 어떻게 하지? 내가 퍼킹 코리아 김치맨. 일단 절로 가자. 퍼킹 코리아 김치맨. 자 아 네 뭐 들어간 거냐 잠시만요. 오케이. 오 괜찮습니까? 그렇다는데? 괜찮습니까? 예. 자 애국가를 틀고 동해물 가백두산이 마를까 말따라. 찰까? 찍었어? 찍었어요? 네 두 컷 찍었어요. 두 컷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엔딩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거라. 네 전부터 팀이 어땠어요? 네? 어떠셨어요? 태극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 만든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은. 네 예, 저희는 태극기는 정말 이쁩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마크로소는. 네. 저희 얘기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일째 특집 마인크래프트 일본 서버에서 태극기 찍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족구대. 네. 뿅! 뿅!